심규원 동해시장이 한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가 불거졌습니다. 검찰이 이틀 동안 동해시청을 압수수색했는데 심 시장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수사관이 동해시청 공무원을 상대로 질문을 이어갑니다. 심규원 동해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강제 수사가 진행된 겁니다. 이틀째 이어진 검찰의 압수수색은 동해시청 행정복지국장실과 안전도시국장실, 해양수산과, 산업정책과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동해시 출연기관인 국방물류산업진흥원의 사업실적과 예산, 폐기물시설 인허가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물류산업진흥원이 2021년 이후 A기업으로부터 받은 대게마을 활성화기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심시장 개인자금으로 흘러갔다고 의심하는 모습입니다. 심 시장은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아직 사업 추진을 할 때가 아니라 기금을 쓰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동해시도 출연기관이 받은 기금을 시장의 개인 자금으로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뇌물놀이 해서 이렇게 압수수색 들어왔는데 우리 시에서는 시나무 시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크게 관여하지도 않았고 그 돈을 뭐 전혀 한 푼도 뭐 이렇게 뭐 쓰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황당하죠. 이번 수사는 지난 8월 울산해경이 북방물류산업진흥원 관계자와 러시아 대게 수입 유통업체 대표를 뇌물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 송치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압수한 증거물들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심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